20대를 대변하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고요. 김병현이라는 캐릭터는 이 드라마 안에서 또 이 캐릭터가 또 불어넣는 또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들 KBS 드라마 네 번째 작품이고요. 네. 네 KBS. 그리고 제 캐릭터가 항상 가정사가 좀 안 좋습니다.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들이. 네. 근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가정사가 안 좋아가지고. 네. 연기하는데 조금 이제 좀 밝은 캐릭터를 해보고 싶은데. 네, 이번 어셈블리에서도 조금 어두운 역할을 맡게 돼서 네. 예, 좀, 예, 제 얼굴이 좀 어둡게 생겼나봐요. 비결은 잘 모르겠고요. 우선 뭐 작가님이시라든지 아니면 뭐 감독님이시라든지 저를 뽑아주실 때 되게 불우하게 생겼나보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김새가. 생김새가 그동안 뭐 거의 안 좋았었고요, 드라마가. 그리고 뭐 그 주변의 강력한 또 권유와 또 우리 정현민 작가님 또 황인혁 감독님 그리고 우리 선배님 또 동료 배우들 예 그런 너무나 다 이번이 아니면 힘들 거 아무도 캐스팅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강력하게 참여했습니다. 네. 작품을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연이 안 닿은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방송사가 이래서 작품을 하지 않았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해야 돼 보니까 16년 만에 KBS 작품을 하게 됐더라고요. 98년 작품이 마지막이었더라고요. 진짜 오래됐구나. 내가 이제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다시 돌아왔구나라는 그런 감회가 있고요. 너무 좋은 기대되는 그리고 궁금한 정현민 작가님의 작품이어서 더 기대를 안고 하게 됐습니다. 네.